타임 트래블러입니다. 오늘 리뷰할 브랜드는 타임엑스. 제품명은 Q타임엑스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이 시계는 출시 이후 레트로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법 큰 인기를 끌었던 제품입니다. 타임엑스는 최근 몇 년간 일정한 성공을 거두며 예전 시대의 레트로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Q 시리즈는 70년대의 멋진 디자인과 레트로함을 잘 살려냄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계에 대한 첫인상은 상당히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리버스 팬더 크로노그래프라는 점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계는 디자인 면에서 다른 Q타임엑스 시리즈와 매우 유사한 쉐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엣지가 살아있는 케이스와 러그리스의 형태를 띠는 통합형 러그가 돋보이는데요. 상단면과 측면은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으며 통합형 러그 전면부로 넘어가면 브러쉬 마무리로 전환됩니다. 이 케이스는 원래 다른 Q타임엑스 시리즈와 유사하지만 이 모델은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위한 크라운 양옆에 추가로 두 개의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도 대부분 다른 Q타임엑스의 느낌과 비슷하게 도명태 미네랄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 다이어리의 솟아오른 모습과 더불어 경사면에 왜곡 효과까지 더해져 레트로한 감성을 더해줍니다. 40mm 케이스 크기와 46mm의 러그 트러그 그리고 글래스를 제외한 11mm의 두께로 적절한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 어느 손목에나 잘 맞으며 통합형 러그가 심플하고 간결하면서도 일반적인 시계에서는 보기 힘든 매력적인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다이얼은 상당히 레트로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택 처리된 바톤 인덱스 마크와 야광 도료가 처리된 10분초 침이 돋보이며 큰 글씨로 표시된 양각의 Q 로고와 아래에 깔끔하게 인쇄된 타임엑스 로고는 다른 타임엑스 라인 대비 신경 쓴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매트한 블랙 다이얼과 대비되어 전체적인 다이얼의 질감을 풍부하게 더해줍니다. 이 가격대의 시계에 있어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크로노그래프 서브 다이얼은 친숙한 위치인 369에 위치해 있으며 은은하지만 약간은 누런 느낌의 샴페인 컬러로 표현되어 이 다이얼의 빈티지 느낌을 더욱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넷이 위치에는 다이얼의 색상과 일치하는 날짜 창이 있어 시계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스틸 재질의 프린팅 처리된 블랙 베젤 인서트에는 고정된 타키미터 스케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또는 70년대 롤렉스 데이토나와 같은 시계에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폴리시드 처리된 센터 부분의 링크와 브러쉬 처리된 외부 링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브레이슬릿에서는 볼 수 없는 흥미롭고 레트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클래스프의 링크 간 유격은 존재하는 편이지만 기존 Q타임엑스 시리즈에 비해서는 개선된 편이며 편안하게 착용되어집니다. 클래스프는 이 가격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시 버튼이 장착되어 있으며 저가 형태의 철판 클래스프가 탑재된 클래스프로 퀄리티적으로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타임엑스의 크로노 조작은 다른 일반적인 크로노그래프랑 동일하게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각 서브 다이얼은 24시간 계와 영구초 침 그리고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켰을 때 카운트되는 분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앱손사의 YMEA 메카코치 무브먼트로서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1초에 5번 움직이는 기계식 감성을 제공해주는 무브먼트로 해당 가격대에서는 최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백은 나사를 풀고 닫을 수 있는 케이스백이며 배터리를 쉽게 교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타임엑스의 아이코닉한 스크류인 배터리 엣지가 탑재되어 있어 언제든 배터리 수명이 다 했을 때 손쉽게 교체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찾는다면 이 시계는 쿼츠 기계식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369 크로노 배열의 기계식 사양을 갖춘 크로노그래프 시계를 구하려면 기본 몇천 불 이상의 자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은 시계 애호가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쿼츠 크로노그래프이며 어디서든 손쉽게 볼 수 있는 비슷한 사양의 마이크로 브랜드 소재의 크로노그래프가 많지만 검증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메인스트림의 브랜드 중 하나인 타임엑스의 쿼츠 크로노그래프라면 이러한 선택지를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구매하고자 하다면 우리의 예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Q타임엑스 크로노그래프는 2에서 30만원 수준으로 합리적입니다. 또한
40mm 크기로 손목에 편안하게 착용되고 쿼츠 무브먼트로 유지 비용이 저렴하며 쿼츠 특성상 정확한 시간을 보여줍니다. 가끔은 가격과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큐타이맥스 크로노그래프가 바로 그런 시계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비싸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대체하거나 그것과 경쟁하기 위해 나온 시계가 아닙니다. 그저 가벼운 예산에 예쁜 외모와 더불어 부담없이 적당히 즐기기 위한 시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리뷰드리는 모델을 포함하여 동일한 컬러의 브레이슬릿 대신 블랙 색상의 레더 스트랩이 장착된 모델과 브라운 컬러의 레더 스트랩이 장착된 펜더 다이얼 모델 총 3가지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큐타이맥스 크로노그래프는 합리적인 가격에 큐타이맥스라는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멋진 시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레트로한 멋과 세련된 디자인을 사랑하는 합리점을 추구하는 패션 열성들에게 이 제품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